이곳은 딤섬의 여왕으로 불리는 정지선 셰프가 운영하는 딤섬 맛집입니다. 그 정지선 셰프가 이연복 셰프 제자라고 해도 돼요? 진짜로요? 바질 쇼마이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바질 쇼마이? 네. 오! 우와! 좋아. 이 새우도 딱이네요. 그냥 알새우가 식감이 너무 좋아요. 탱글탱글이 느껴져요. 안 뜨거? 젓가락으로 저는 굉장히 땅땅해요.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치? 땡땡해? 어떡하네. 바질 향이 장난 아니다. 아니 이거 진짜 새우하고 돼지기름 때문에 그런지 안에가 되게 부드러워. 저는 중국에서도 딤섬 좋아해서 딤섬 전문점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바질 들어간 딤섬은 저의 인생 처음인데. 간이 굉장히 잘 배고. 안에 간이 적당. 뭐 간장 찍을 필요가 없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것도 밀키트 했으면 좋겠다. 아니 왜냐면 밀키트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게 있잖아. 정지선 셰프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아 정지선 셰프 저 친해서 제가 쇼부 봐볼게요.